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 곡이에요. 물음표라는 곡이고요. 제가 이 곡을 쓸 당시에 고민이 되게 많고 제 세상이 온통 다 물음표로 가득 차 있었던 시기였어요. 제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다들 같이 학교 다닌 친구들인데 각자 자기 영역에서 너무 멋지게 자신의 일들을 혹은 자기 꿈을 잘 이뤄내고 펼쳐내는 것을 보면서 너무 축하해, 너무 잘됐다 막 축하는 하지만 제 한편에는, 제 마음속에는 저만 아는 저의 뭔가 무너진 저만의 속상함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막 그냥 너무 답답한 마음을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막 썼어요.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? 내가 지금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? 내가 계속 내 꿈을 쫓는 게 맞나? 내가 현실에 좀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는데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시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막 메모장에다가 써내려갔는데 나중에 이제 또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써내려간 메모장의 글을 그대로 가사로 옮겼어요.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지하철 안에서 쓴 그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데요.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어떤 꿈꾸고 있는 것들 혹은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들 내가 계속 이걸 해도 되나? 이거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나 너무 늦은 거 아닌가?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곡이 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들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 차창에 비친 난 모습 사실 예쁜 구석은 없어 뭐가 될지는 몰라 뭐가 맞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런 내가 나는 안쓰럽기도 해 가는 길을 모르고 어디로 가 지조차 모르는 아이처럼 나 언제까지 꿈속에 살까 이 세상 어디에서 나 서 있는 걸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낯선 곳이라도 괜찮은 척 잘 살고 있는 척 그렇게 있다 왔지만 아슬아슬한 내 마음 사실 성향 구석 하나 없어 맞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런 내가 자랑스럽기도 해 가는 길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어린 아이처럼 나 언제까지 꿈속에 살까 이 세상 이 세상 어디에서 나 서 있는 걸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나 어디에 사는 걸까 왜 내게만 감춰졌던 세상 조금은 다른 낯선 곳이라 낯선 곳이라도 조금은 다른 낯선
싱어송라이터 진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